자, 이제 153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권리 변동의 의의는 특별한 건 없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넘겨보시면은 154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권리의 발생이 나오죠. 일단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조심할 것은, 절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쓸 거냐면 모든 사람이란 의미를 쓸 거고요. 상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쓸 거냐면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를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해요. 아, 교재 예들이 나오는 예를 암기할 건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냥 개념만 잡고 가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뭐가 돼요? 절대적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을의 소유권 취득은 상대적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을이라는 특정된 입장,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리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긴 거고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상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절대적 발생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갑이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원시 취득과 절대적 발생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 한 거죠? 넘겨받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상대적 발생을 뭐라 그러냐면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용어는 원시 취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승계 취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도 되는 거죠. 그죠?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원시 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취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시취득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건물을 새롭게 신축한 경우고, 교재에 나와있는 예들을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외울 일은 아닌 거예요.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다시 하단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나오죠?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줬다,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는 뭐죠?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외울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어렵지 실제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차권을 내가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뭐 해줬다고 그래요? 설정해 줬다고 해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합니다. 저당권을 뭐 했다고요? 설정해 줬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하나도 없다, 그죠?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예를 뭐죠?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전적 승계 다시 둘로 나뉜다는 거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말 그대로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 여기서 보시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뭐만 넘겨받을?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특정 승계가 되는데, 만약에 상속을 받으면 이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을에게 넘어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 승계라고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다시 이제 2번.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또 나와있죠? 주체 변경인데. 메모할까요? 주체 변경 옆에다가 살짝 찍 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무슨 말이냐면, 주체 변경과 이전적 승계는 뭐죠? 같은 말이다. 자, 왜냐면 보시면. 갑이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받으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을이 새롭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뭐로 바뀌죠? 을로 바뀌게 되니까 이전적 승계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주체 변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 변경은 뭐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이에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내용의 변경항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 질적 변경과 두 번째 양적 변경으로 바뀌고요.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이니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일단 질적 변경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게 질적 변경입니다.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입니다. 자격의 변경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요. 작용만 바뀌는 것, 작용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질적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는 거.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질적 변경은 교재 나오기 얘는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세입자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열심히 모아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뀐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 한다. 그래서 뭐 질적 변경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게 되면 이게 뭐죠? 질적 변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 양적 변경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저기 나와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을 갑이 소유자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다만 이제 이 건물에 살아들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량이 감소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왜요? 여전히 소유자이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예요? 줄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격의 변경입니다.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고 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데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력자가 되는 거죠. 힘력.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두 가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를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 하고 나서도 뭐예요? 주택임차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물론 갑은 주민등록하기 전에 일단은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었고 하고 나서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갑의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을에서 갑으로 을이 2순위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을의 저당권은 갑이 있을 때 저당권, 없을 때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저당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은 경매하는 권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제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용 수익 못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왜 설정하는 거냐면 돈을 안 갚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그죠? 그러면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라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결국은 뭐죠?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하는 건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2순위가 1순위로 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도 뭐가 되죠?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에서 권리 소멸이 나와요.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상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쉽게 알수 있죠. 갑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절대적 소멸인 거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소유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만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없어졌으니까 이런 게 뭐가 돼요?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구권리자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돼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1번 법률 요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예를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해서 오시게 되면 이제 일단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가 잘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책 보는 말이 어렵고 이게 종합적 머릿속에 뭐죠?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되면 이제 민법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정리가 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서 내 건물 살래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이 와서 건물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라고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 체결한 거냐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을은 갑에게 뭘 하게 되냐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민법의 전부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이 세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이 민법 총칙에서 60%, 물권법 채권법에서 먼저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는 민법 총칙이 90%, 물권법 채권법이 10%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은 뭐만 했냐면 민법 총칙만 했고요. 물권법 채권법은 포기합시다.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권법 채권법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요 10%를 받겠다라고 이거 공부할 일은 아닌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60% 40%다 보니까 이거를 민법 총칙만 공부해서 문제가 아니어서 뭐까지? 물권법, 채권법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솔직히 이 민법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채권법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그동안 갑과 을을 공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권리의 주체를 공부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은 자연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요 A 건물, 부동산을 공부했죠. 이게 뭐예요? 권리의 객체를 공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의 주체하고 뭐까지 했어요? 권리의 객체까지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민법총칙은 뭘 공부할 거냐면 의사표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거 이제 앞으로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민법총칙이 끝나요. 그 물권법 때 뭐 하냐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요거 하면 또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채권법 가서 뭐 하냐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 채권법이 끝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한 개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민법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권리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 주체만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한 개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민법의 전부인데 이 권리 주체만 공부하는 것은 그 거래의 일부만을 공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민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까지 다 가야 돼요. 끝까지 다 가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요 권리 주체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그때 뭐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거의 다 되도록 공부하면서 나는 아직도 문제 풀어서 뭔 소리 모르겠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얘기인 거예요? 아직 한 번의 거래를 뭐 하지 못해서요? 완성하지 못했다는 말에 불과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다음 달까지 먼저 끝까지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가지고 한 번 돌고 다시 돌아올 때 두 번째 강의 들을 때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에 탁탁탁 들어오고 있다는 뭐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니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의 거래를 뭐예요? 완성하는 것이 뭐죠? 민법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권리의 주체야 뭐만 끝났어요? 객체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뭐만 공부할 거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전체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린다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은 그 뭐냐면 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구성 문제가 있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요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럼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총체가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그래서 규제 보시면 1. 법률 요건입니다. 대개 읽어보면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뭐가 돼요? 구성된다. 따라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 얘도 뭐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 사실을 뭐라고 하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거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법률 사실인데, 그래서 우측에 중간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요 법률 사실의 분류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시작하면 또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먼저 법률 사실의 분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